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미시세계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시세계는 누군가에게 광대한 우주일 수 있으며 우주는 또 누군가에게 미시세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미시세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전물리학이 있다면 미시세계에는 양자역학이 존재합니다. 양자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가장 작은 조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에너지들의 흐름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역시 광자라 불리는 양자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이 광자가 매끄러운 표면에서 튕겨나가면 반사가 일어나고 물이나 유리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양자와 달리 광자는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두 개의 광자는 서로 겹쳐져서 밝아지거나 혹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의 모든 양자들은 광자처럼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세계를 좀 더 관찰하면 마치 현실 세계의 숨겨진 비밀을 엿보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확대해 보면,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만, 그 생김새가 피아노 건반이나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뜻은 아니지만 양자의 특성은 마치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한 음씩 눌러야 하고 계단도 한 칸씩 이동하는 것처럼 불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반과 건반 사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중간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관찰한 과학자들은 어쩌면 세상이 마치 퍼즐이나 레고 조각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일정한 법칙과 구조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현실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모든 것이 양자적 특성을 가진 불연속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현실이 디지털적일 수 있다는 상상도 하게 만듭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동차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동차의 속도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죠. 양자세계의 이 불확정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닐스 보어 같은 과학자들은 이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양자역학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아인슈타인조차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이 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결국 이 불확정성이 우리의 측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근본적인 특성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자세계의 불확정성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세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어디까지가 실제인가? 우주는 확률의 모습인가? 양자세계의 놀라움은 끝이 없습니다. 양자는 여러 곳에 퍼져 있는 확률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의 입자로 특정 위치에 확정됩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도 관찰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과 깊은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현실도 관찰하기 전에는 실재하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경이로운 현상인 양자 얽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자 얽힘이란 하나의 양자의 상태가 변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양자의 상태도 즉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아인슈타인조차
기괴한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양자을킴은 현대의 첨단 기술에서 핵심 개념으로 응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가 단순히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일지 모른다. 이러한 내용들은 양자역학으로 불리며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필수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직관과 경험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우주 역시 훨씬 더 큰 스케일 속에서 본다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법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시세계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원자를 떠올립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는 양자와 다른 개념이지만 미시세계의 모든 입자는 양자역학의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보통 0.1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는 미시세계에서는 가장 큰 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는 실제로 매우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 내부 역시 매우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원자 전체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우주의 태양처럼 원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전자는 마치 거대한 구름처럼 원자핵을 감싸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쿼크와 쿼크 사이에는 글루온이라는 양자가 강한 핵력을 매개하면서 원자핵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이 핵력은 자연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전자는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작은 크기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입자라고 불립니다. 크기가 거의 없고 위치만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가 원자핵을 구름처럼 감싸듯이 묘사되지만 이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주기율표에 따르면 원자는 최대 118개의 전자만을 가질 수 있죠. 원자핵조차 원자 내에서는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자 내부는 사실상 빈 공간입니다. 이렇게 원자는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물질들이 사실은 99.9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자 내부가 대부분 비어 있음에도 왜 우리는 물체를 만질 때 딱딱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전자와 전자 간의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입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지만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어냅니다.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전자기적 반발력으로 인해 우리가 물체를 만질 때 딱딱하다고 느끼는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죠. 우리가 느끼는 물질의 촉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정말 신비합니다. 하지만 원자는 그 작은 크기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핵은 충분히 많은 중성자와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과 외부의 중성자가 충돌하면 여러 개의 작은 핵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돌이 부서지듯이. 이때 분리된 중성자가 다시 핵과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원자핵의 결합에너지가 풀리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는 mc제곱은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는 mc제곱은 질량과 에너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한 형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도 엄청난 에너지의 집합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환되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는 걸까요? 미시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우주에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외에 심오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 더 풍부하고 다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일상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우주의 법칙과 작동 방식은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